자, 또 최악의 밥이 있습니까? 이번에 허참 씨가 더 슬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건 국물 종류야. 허참 씨가 저 실망한다 그러면 저건 국물 종류야. 아, 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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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밥이네요. 국밥. 국밥이 왜 그럴까? 국밥이... 그게 주로 술 잘 드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탄식성으로 안타깝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예. 우린 안 좋다면 안 먹어. 우리나라 그 한식의 기본은 사실 국물 요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밥 옆에 항상 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국 요리가 많은 게 한식의 특징인데 한식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식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국 요리를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을 국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 안 먹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사실 국물 요리예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밥 종류가 다 납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특히나 이제 국밥을 제가 꼽은 이유가 뭐냐면 밥과 국을 따로 드실 때하고 국밥으로 이렇게 말아서 드실 때 차이가 또 있어요. 왜냐면 국밥을 따로 드실 때는 밥을 드시고 반찬 다른 거 드시면서 또 국을 또 따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충분히 씹는 게 가능해요. 근데 국밥으로 드실 땐 어떻게 하세요? 후루룩 그냥. 후루룩이에요, 넘기죠. 정말. 예, 네. 대부분 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국물에 이미 말아져 있어서 밥이 좀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루룩 후루룩 잘 넘어가죠. 맞습니다. 근데 오래 씹어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소화의 첫 단추가 씹는 거거든요. 씹는 과정을 거쳐서 음식물이 일단 잘게 부서져요. 예, 그건 이제 물리적 소화 또는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잘게 부서져야만 소화액과 잘 섞이면서 소화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입안에서 오랫동안 씹으면서 침과 함께 섞이게 되는데 침 안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소화가 더 쉽게 되죠. 그런데 입 안에서의 소화, 즉 소화의 첫 단추를 그냥 끼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게 바로 후루룩 후루룩이거든요. 그럼 일단 위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소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을 적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다 대고 국을 말아서 밥을 말아서 이렇게 드시게 되는 국밥의 경우는 어떡해.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물에 영양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국물에는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고기가 200g이 있는데 이거를 5사람, 10사람이 먹으려면 국을 끓여야겠죠? 200g 혼자 있으면 그냥 구워 먹어도 돼요. 그죠? 예, 그렇게 영양소가 희석되는 거, 그게 바로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욱국 밥 말아갖고 그냥 김치 하나 탁 얹어서 먹는 거, 아유, 정말 맛있는데. 아욱은 많이 드시고요. 네. 국물은 남기시고요. 따로 드세요. 예, 따로 드시면서 국밥을 드실 때 국물은 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예, 국물을 끝까지 막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물이 너무 좋아. 마셔버려. 국물이 역시 진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국밥에 맛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국밥은 국밥대로 그냥 알아 먹는 맛이 다 먹고 밥그릇 딱 들고 다 먹는 순간이 제일 맛있다니까요. 자, 서재열 원장님. 네. 국밥 맛인데 정말 안 좋은 겁니까? 네, 제 지인들을 보면은 꼭 말아서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전부 다 2궤양하고 12장 궤양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금국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위 벽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국물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씹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효소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니까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옛날부터 습관이 뭘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걸 안 했어요. 이렇게 따로 먹는 거를 저는 좋아했는데 저는 이제 그 국이 나오면 건더기만 쫙 짜서 건더기 맛을 항상 즐기고요. 국은 가급적이면 좀 안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내가 네. 저렇게 건강을 신경 써가지고 나트륨도 안 먹고 사는 사람들 장내 내가 많이 치료줬어요. 뭐야 이거. 아유 그런 험한 아유 참 내가 이렇게 좋은 거다 하고 가르쳐드리는데도 그 방법대로 안 하는 사람 장내 많이 치료줬어요. 아니 건강 프로그램 왜 자꾸 상조 프로그램으로 만드세요?
참.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밥으로 바꿔야 내 몸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네. 지금부터 보약보다 나은 최고의 밥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좋은 거 소개 드릴게요. 그냥 밥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소를 많이 보충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밥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실험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때 바로 이 밥을 드셨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밥은 바로 나는 최고의 밥은 바로 바로 콩나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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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거 정말요. 자주 해 먹어요. 콩나물이 제일 싸잖아요. 저 콩나물밥 해갖고 저것도 너무 질게 하면 안 돼. 이게 간장, 양념장을 갖다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네. 거기다 참기름도 좀 넣고 파마늘 다져놓고 그냥 고춧가루 넣고 해갖고 비벼 먹으면 친구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좋은 밥이라니까 기쁘네요. 아우 드시지 말라 그랬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는데 드디어 이제 추천밥이 나오니까 너무 기뻐하시네요. 저도 네. 기쁩니다. 네. 사실 콩나물밥뿐만 아니라 뭐 곤드레밥도 좋고요. 맛있죠. 무밥, 무청밥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게 그렇죠. 공통적인 게 공통적으로 이제 채소들이잖아요. 이게 밥에 채소를 함께 넣어서 먹게 되면 식이섬유소가 보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은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이렇게 밥에 채소를 넣어서 먹게 되면 쌀의 섭취량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이 여성분들 특히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밥에다가 나물류 넣어가지고 하시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콩나물을 넣어서 밥을 하는 거랑 그냥 일반 밥에다가 나물 종류를 많이 먹는 거랑은 뭐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국도 뭐 따로 먹는 거랑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다양한 종류의 채소 반찬을 먹는 것도 좋아요. 네,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콩나물밥을 굳이 아주 좋은 밥이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포만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먹고 싶은 욕구를 자꾸 억누른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릇에 이미 충분한 양의 밥이 담겨져 있다면 아, 난 한 그릇을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만복감이 굉장히 커요. 아, 이건 또 섞어 먹는 게 좋죠. 포만감 때문에요. 콩나물도 결국은 콩의 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콩밥하고 콩나물밥?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콩은 정말 오래 전부터 먹어온 아주 우수한 식품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육류의 섭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콩을 통해서 단백질 부족한 것을 많이 보충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이 콩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과 쌀이 섞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랑 쌀은 기본적으로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런데 콩나물이라는 건 이제 싹을 틔웠죠. 그래서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또 비타민이 더 많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요. 원래 콩에 들어있는 또 비타민 B1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이제 궁합이 서로 잘 맞는데 싹을 틔워가지고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요? 예, 그런 장점이 있고요. 콩은 이제 그냥 콩만 있지만 이 콩이 싹이 트면서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소가 있고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훨씬 더 열량은 떨어뜨리면서 만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콩밥보다는 콩나물밥이죠. 제가 콩나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저 콩나물도 한약으로 사용되거든요. 보통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황청심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재료가 저 콩나물입니다. 우황청심환이에요? 우황청심환이에요. 네. 약제명으로는 대두황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콩나물 자체가 가진 기능이 세포를 분열시키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운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황청심환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재료이죠. 콩나물 정말 이렇게 싸게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참 저도 이렇게 가끔 그렇죠. 예, 한철에 몇 번 해 먹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게 좀 맛있는지 이왕이면 김정은 교수님한테 좀 제가 오늘 반수 배우고 싶어요. 예. 네, 이제 콩나물밥을 지으실 때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밥의 물 양을 잡고 콩나물을 얹게 되면은 콩나물 양에 맞춰서 물을 맞추게 되면은 굉장히 진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콩나물 자체의 수분만으로 충분히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의 양을 한 10% 정도는 좀 적게 잡으셔야지 고슬고슬하게 콩나물밥을 지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콩나물밥을 지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꼬리 부분, 뭐 머리 부분까지 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꼬리 부분은요, 그쪽에 이제 우리가 왜 숙취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영양소가 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꼬리 부분까지 다 넣고 밥을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냄비밥을 지으시거나 할 때는 중간에 뚜껑을 열면은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왜 나물 만들 때도 비린내. 예, 비린내가 나잖아요. 콩나물밥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뚜껑을 절대 열지 마시고 마지막 뜸 될 때까지 그대로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섞어주시면 좋고요. 또 계절에 따라서 콩나물밥에 곁들인 양념장을 좀 바꿔주시면 좋은데 그때는 좀 감칠맛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밥에 다시마를 한 두세 장 정도 밥을 지으실 때 같이 넣고 콩나물밥을 지으시면 양념장의 양을 조금 줄이고 감칠맛 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예.